안전운전하세요, 리얼들입니다. 금일은 2020년 9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여기는 가락동이고요. 초콜 수행했습니다. 네. 네, 현재 시간 6시 27분. 여기는 대청역이 아닌데요. 저는 대청역으로 잡았는데, 대모산역 입구 근처 개포주공 6단지입니다. 주차시켜드렸고요. 뭐 오는 거는 차가 안 막혀서 금방 왔습니다. 뭐 10분 조금 더 걸렸는데, 근데 이제 착지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좀 뭐랄까, 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트러블이 저기 해가지고 트러블 있는 거는 좀 싫어서 웬만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예. 거의 첫 손님이니까, 두 번째 콜인데 거의 첫 손님이어도 그냥 넘어가는데요. 그 제가 이쪽에 온 거는 일원동 맛의 거리, 맛집 거리 쪽으로 가까워 가지고 잡았는데, 이건 뭐 삼성동 쪽으로 가도 되고요, 도곡역 쪽으로 가도 되고, 대치동 쪽으로 가도 돼 가지고 고민입니다. 예, 어플 켜봐가지고 근처 가까운 데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8시 되기 전에 한 콜 더 타놔야죠. 네, 일원동 마세골에 도착해가지고 콜을 대기했는데 한 20분 넘도록 한 콜도 안 뜨네요. 그 전에 그 경험으로 봐서는 지금이 아직 7시가 안 돼가지고, 뭐 여기서 수서역이 가까우니까 수서역으로 가면, 수서역이 좀 단가가 좋더라고요. 기사님들이 좀 가락동보다는 적게 계셔가지고 단가가 좋으니까 수서역으로 이동하면 좋고요. 또 남쪽으로 내려가는 교통이 좋아가지고 수서역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서역은 도보로 여기서 한 1.8km 정도 되네요. 제가 있는 곳은 여기 일원동 공원이고요. 제가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면, 피를 타고 가면 한 10분이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와, 날이 쌀쌀해져가지고요. 아직 7시가 안 됐는데 벌써 어두워져가지고 가로등이 켜지네요. 확실히 이제 가을인 것 같습니다. 네, 7시 6분 수서역 도착했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데가 수서역이고요. 네, 저쪽이 고깃집이 많이 있죠. 네, 여기 중간쯤에서 한번 대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네, 역시 수서역에 법인콜이 많이 뜨네요. 광주 역동하고 서초 가는 거 15,000원에서 20,000원 올랐는데요. 역동은 35,000원. 제가 잡았는데 상황실로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콜 뺐습니다. 제가 복장이, 그리고 법인콜은 원천징수를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20,000원이다 하면 뭐 수수료 20%만 빠진 게 아니고 원천징수 금액까지 빠져요. 그래서 한 0.3%인가? 예, 그걸 빼고 입금을 해주기 때문에, 원천징수 하는데 그 원천징수 하는 곳이 일반 콜도 빠지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원천징수를 해서 신고를 안 하더라고요. 원천징수 하면 신고하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신고 안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와, 이 수서역에서 법인콜이 많이 뜨네요. 이거 말고도 계속 떴는데 저한테 자배를 주는데 지금 안 잡고, 지금 현재 시간 8시 13분. 1시간 이상 죽었는데요. 여기는 무슨 법인콜만 있네요, 수서역은. 짜증나. 개짜증. 아유, 철사는 뭐, 3만원, 25,000원부터 지금 35,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안 빠지네. 오늘은 이쪽, 농협 쪽보다, 여기서 콜이 많이 뜨네요. 교수마을 초원법집.
법인콜이 계속 떠도 복장하고 전동기 때문에 잡지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와, 수서역에 법인콜 완전히 그냥 법인콜만 뜨네요. 진짜 오래간만에 왔는데 올 때마다 이렇게 틀린 건가? 하여튼 법인콜이 엄청 많았고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일반 콜 하나 망울동 가는 게 마땅한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8시 반에 망울동 가는 걸 잡았습니다. 네. 갈만한 게 없습니다. 25,000원. 뭐 법인콜은 막 6만원, 막 4만 5천원, 5만원 막 그러는데 저희는 일반 콜. 예. 수서역이라 해가지고 통화를 해보니까 SRT 주차장에 계신다네요. 예, 저기 오른쪽이 SRT 주차장입니다. 네, 이쪽 엄청 넓죠. A4번인가 계시다니까. 망월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9시. 여기는 망월동입니다. 망월동 미사강변 중심상가 있는 데죠. 역시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가니까 상가들이 9시 넘었는데 불이 많이 켜져 있네요. 사람들도 많고. 네, 현재 시간 10시 32분. 여기는 임해역하고 야탑역 중간에 예, 도착을 했습니다. 방금 고객분 내려드렸고요. 네, 저기 뒤쪽에 주차시켜드렸고요. 야탑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진상입니다. 진상인데, 진상이랑 제가 저까지 열받아가지고 막 욱해가지고 막 서로 주먹다짐하고 막 승질대로 해버리면요 이 일 못합니다. 돈 받을 거, 만약에 돈을 못 받거나 또는 뭐 카드 결제가 안 되거나 못 해준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돈을 받았으면은 마무리하고 예, 다음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이 피크 시간에 진상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면은 결국 이거 기사님 손해거든요. 누가 보상 안 해줍니다. 네, 근데 웃긴 게, 현금을 안 주신다 해가지고 제가 콜센터에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콜센터 남자 직원분이 바꿔달라 해가지고 이제 바꿔드렸는데, 카드 번호를 받기 위해서 이제 직접 통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두 분이서 싸우더라고요. 두 분이서. 왜 부가세 왜 뛰냐고. 예. 옆에서 스피커폰으로 들었는데 소리를 콜센터 직원이 소리를 장난 아니게 지르는 겁니다. 예. 아니, 수수료도 어떻게 아끼냐고, 카든데! 막 그래서. 근데 둘이 막 싸우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제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이제 계좌이체 받았습니다. 네, 여기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43분. 여기는 다산 신도시 롯데 자연앤 롯데 캐슬입니다. 롯데 캐슬. 자연앤 이편안이 있고요. 롯데 캐슬입니다. 네, 바로 여기 중심상가 옆이어가지고 여기서 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는 11시가 되니까 콜이 없네요. 썰렁합니다. 그래도 근처 가는 콜은 뜨겠죠? 저는 이제 근처 가는 콜 위주로 타야죠. 월요일이니까. 근데 월요일인데 11시 거의 12시 돼가는데 800콜이면은 월요일 치고는 많은 거네요. 와, 콜이 없네요. 네, 현재 시간 1시 23분. 여기는 별내동 바로 옆에 퇴계원입니다. 퇴계원역 옆이고요. 다산에서 1시간 이상 죽었습니다. 이 유튜브를 하면은
아무 콜이나 타면은 저희 구독자님들이 하도 댓글을 다셔가지고 진짜 콜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 법인 콜도 못 잡고 전동기를 타니까요. 그 다음에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콜 잡기가 아무거나 막 타면 유튜버로서 또 예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콜 잡기가 어렵네요. 어쨌든 여긴 별내동이랑 가깝고요. 한 1km만 가면은 별내동입니다. 저는 라이딩을 해서 별내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힘든데요, 요즘에. 카카오 프리미엄 서비스. 예. 카카오 프리미엄 서비스로 업단가 콜이 거의 구경할 수도 없고요. 뭐 요즘에 미터기 가격도 진짜 미터기 가격이 너무 이게 다운돼가지고 연계도 잘 안되고 미터기도 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로지가 이제 콜이 적으니까 코로나 사태로 콜 양이 적으니까요 기사님들은 많고 콜 양이 적으니까 사무실에서 그 경기도 안 좋으니까 고객들이 요구하는 금액으로 즉 착한 금액으로 올리는 콜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게 저희 그 정단가를 타려는 기사님들만 대기 시간이 늘어나면 손해잖아요. 진짜 큰일입니다. 이로 인한 그 매출도 점점 낮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똥콜로 계속 이어타자느니 그건 아닌 것 같고 똥콜을 많이 타면 많이 탄 만큼의 어떤 매출 증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큰일인데요. 결국 법인콜을 타야 되는데 법인콜을 타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복장도 이제 편한 복장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정장은 아니더라도 뭐 세미 비슷하게 이렇게 좀 단정하게 입고 다녀야 되고 모자도 벗어야 되고 그 다음에 휠도 타면 안 되죠. 그렇다면 이제 그 제가 저 이렇게 매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카카오 업단가 콜들을 중간중간에 많이 타기 때문에 매출이 유지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거 카카오 업단가가 거의 없습니다. 네. 탈만한 게 오히려 제휴콜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휴콜은 아시다시피 수수료가 붙고 그 다음에 그 업단가가 아니고 착지가 좋은 똥콜. 네. 그런 게 많아요. 아니면 착지가 엉망이면서도 단가 낮은 게 많고 똥콜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제휴콜이 제휴콜은 자배를 잘 줘요 카카오에서. 근데 카카오에서 이런 콜들을 이제 나누기 시작했으니까 로지에서 법인콜하고 일반콜하고 나누듯이 카카오도 이제 법인콜하고 일반콜을 나눴고 거기다 이제 쓰레기 콜까지 거기다 또 나눠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 카카오 그 법인콜 프리미엄을 하지 않으면 좋은 콜을 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사님들이 없는 곳으로 완전히 없는 곳으로 다녀야 돼요. 거기 다니면 뭐 재수 좋으면 업단가가 나오겠죠. 근데 그런 것만 바라볼 수 없잖아요. 이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이게 먹고 살려면 진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든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